뭔가 여론이 좀 애매한데?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쉬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는 중인데 아래 들어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석 영상들이 안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스맨파 시즌이어가지고 그거 주력적으로 좀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둘러보시고 재미있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미들 원 계급이 공개되고 나서 누군가는 좀 싫어하고 누군가는 또 되게 좋아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무는 일단 되게 잘 뽑혔다고 생각해요. 뭐 딱히 무리되는 것도 없고 흐름이나 전체적으로 뭐 되게 영하고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가득한 안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는 동작이 있어요. 이건 슈퍼맨이라고 부르는 동작이던데 이거를 하면서 좌우로 자리 이동이 생기는데 이때 도착점에서 이미 자리가 바뀌어 있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보셨죠? 하, 어? 해서 자리가 바뀌어요. 근데 이게 또 딱 특히 그렇게 뭐 엄청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보면 정신 놓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만들어지는 구성이라서 좀 신박한 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만 이렇게 가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탁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공연 때는 이런 식의 구성이 불가능한데 비디오와 춤의 조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난 잠수하면서 멀어 움직여 바삐 안 하셔 딱히 이렇게 방금 이 월을 딱 때리고 나서 화면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안무가 진행되고 있죠. 뭐 공연에서는 이렇게 물론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영상이라서 좀 더 극대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잠수하면서 멀어 움직여 바삐 안 하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넓게 진행을 한다. 이 앵글 자체도 굉장히 넓게 잡아서 이렇게 넓게 잡아서 개방감 있게 진행하는 이런 것도 저는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좋아하는데 자세히 보면 유메키 니노 이 부분이 딱 이렇게 보라색으로 원밀리언 색깔로 이렇게 딱 되어있다라는 거 이런 센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저는 여기가 가장 좋았던 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고정 앵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끝날 때 뭐 움직이는 구성이거든요. 보면 하다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천천히 카메라 뒤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좀 더 앞에부터 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고정되어 있어서 끝나는 샷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끝에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 부분이 전 되게 흥미롭고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더라고.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많이 남잖아. 자 그리고 좋은 어떤 음악 표현이 있는데 음악을 센스 있게 잡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엑소 생각도 좀 나긴 하는데 여기 방금 여기서 뽁뽁뽁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 똥똥똥 소리 나는데 이걸 가볍게 이걸로 딱 근데 이거 옛날에 엑소에서 카이가 아마 이걸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방향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정면이 이쪽 방향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영상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선으로 진행되다가 다시 가운데로 이동되는 부분 때문인데 이동하는 동작 자체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세팅이 돼 있어요. 봐봐 이렇게 마바 빰 하고 오는 데까지 해서 딱 이렇게 뭔가 딱 끝나버렸잖아. 이런 부분이 되게 자연스럽게 흥미롭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원밀리언의 니노 유메키 미들 원 개그 비디오를 한번 저희가 알아봤는데 하지만 이걸 보면서 아마 느끼는 점이 다들 비슷한 게 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댄서들의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말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 엄청 막 이렇게 막 이슈가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약간 좀 여론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제 기준에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그 지점은 멤버십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나머지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보는 다른 저 개인적인 견해로 이루어진 분석들은 멤버십으로 따로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여러분 같이 가시죠.